We've never seen such a lawyer before. He exudes intelligence and no matter the circumstance, wins all of his cases. There's a new hotshot lawyer in town. 그러니까 최대한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체는 확실하게 처리한 거죠. The Advocate, a missing body, is a new kind of a chase film which will delight movie lovers in 2015. Let's now learn more about this film right now. The Advocate, a missing body, is about a skilled lawyer who takes on a murder case without a corpse or evidence, but an unexpected turn of events results in the hotshot lawyer to lose the case. 이길 수 없다면 이기는 편에 서야 되는 거야. And thus the ace lawyer's ego is stepped on and he decides to turn the tables to his advantage. 일단은 법정신이 처음 대본 볼 때부터 약간 부담도 있었고요. 어쩌면 이 영화를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 또 어려운 걸 하나 해내고 나면 또 이게 극복하고 제 것이 된다는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일단 대본이 주는 속도감, 그 반전 주는 드라마의 전개가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고 전 대본 딱 보고 되게 빠른 시간에 읽었고요. 아무래도 배우니까 이제 제 역할을 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제 역할도 괜찮은데? 이 정도 좋아. 웬일이야 영화 계속 잘 들어오지? 뭐 그런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시나리오가 처음에는 법정 스릴러라 그래가지고 좀 또 어두운 영화인가 싶었는데 대본을 보시고 네 읽어보는데 너무 이렇게 유쾌하고 통쾌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독님께서는 저한테 주실 때 이게 멜로가 분명히 들어갈 거다라고 이제 유혹을 하셨는데 멜로는 없었고요. 어쨌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함. 이기는 게 정의지 뭐. 안 그래? Actor Lee Sung-yoon is acting as a lawyer for the first time in his career. He acts as a confident but arrogant hotshot lawyer and becomes one with his role. 일단 한국에 나왔던 법정 영화를 다 봤고요. 법정도 감독님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굉장히 드라이하더라고요. 법정이. 근데 저희가 약간 100% 사실적인 법정신이나 뭐 이걸 리얼리티를 100% 추구하는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의 쇼맨십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편으로 배심원들이나 이걸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약간 홀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Kim Go-eun is a rising actress in the Korean film industry. She played intense characters in all the previous productions she starred up until now. This time, she underwent an acting transformation and plays a rookie prosecutor in this new film. She shut off her serious and intense persona, which she had gained until now, and is raising everyone's expectations as she's set to delight everyone with her friendly, down-to-earth qualities.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전작들에서는 어쨌든 매 씬마다 좀 이렇게 심적으로 힘들었던 순간도 너무 많았고 또 한데 이번에는 어쨌든 비중도 그렇고 좀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기도 하고 또 영화 자체가 유쾌한 부분이 있어서 현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되게 재밌게 막 좀 즐기면서 빨빨거리면서 다니고 Actor Lee Mon-hee acts as the office chief Park, the sidekick of the ace lawyer. This is an attractive character who looks normal, but used to be a member of the special forces, and he is skilled in martial arts. The perfect Sherlock and Watson-like chemistry between Lee Sung-yoon and Lee Mon-hee will add spice to this film. 앞으로 사무장님 할 일 많아요. 어차피 혼자 다 할 거면서. 스마트하고 뭐 이런 이성균 씨 같은 뭐 그런 딱 떨어지는 그런 멋있는 그런 에이스가 아니라 제 캐릭터는 그냥 그런 거예요. 아 동네 그냥 옆에 저런 형 두고 싶다. 저런 동네 형. 예예. 그냥 묵묵히 옆에서 투덜거리지만 할 건 다 해주고 아 그걸 어떻게 하면서 뒤에 가면 다 해놓고 뭐 그런 형인데 또 의외로 뭐 약간 안 그럴 것 같은데 뭐 숨겨진 무술 약간 좀 할 줄 아는 알고 봤더니 특전사 출신이고 의외죠. 비주얼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뭐 액션을 제가 많이 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 왜 그런 말을 하는 줄 알겠다는 아마 영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성준 has a unique nickname, Irritable Scarlett Johansson. He seems to be full of irritable qualities. So what's 이성균 really like on the filming set? 경쾌하고 속도감? 중간에 멈춤이 없어. 짜증이라기보다는 좀 치열한 거죠. 현장에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냥 뭐 뭘 딱 찍으려고 그러면 아, 아니 그러니까. 뭐 하면서 이렇게 성대모사 하시는 거예요? 예, 살짝 죄송합니다. 야, 그러니까 가만히 좀 있어봐. 그러니까 뭐 현장을 넘어가는 법이 없어서 아, 저는 그거를 짜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확실한 성격이시다. 네. 완벽한. 네. 매력적으로 되게 짜증을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애정이 네. 섞인 그런 그 좀 선배님이랑 지내다 보니까 그게 짜증 섞인 말투가 되게 애정 있는 사람한테만 맞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애정 없으면 되게 나이스하세요. 그래서 우리 김보은 씨한테는 애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듬뿍? The filming set was always filled with laughter thanks to Imoni, the master of comedic acting. We're curious to see if any episodes occurred at the filming set. 이성균 씨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형, 고은이는 정말 연기할 때 눈을 쳐다보는 게 너무 좋아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거든요. 눈을 찍으셔. 저랑 딱 한번 만나는 씬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야, 나도 김고은 씨 고은이 얼굴 눈빛을 보겠구나. 딱 하는데 보자마자 웃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날 안 쳐다보고 이마 뭐 이런 데 보는데 아니 무슨 눈을 쳐다봐? 내가 그 뒤로 저를 눈을 마주치진 않았죠. 네. 눈을 좀 마주치라고 지금. 진짜 보자마자 웃었어요. 오늘 그 꿈을 이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상이 없던 건데요. 자, 두 분 중에 하나 둘 셋 하면 김고은 씨 뚫어지기 5초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웃으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아, 안 되는구나.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걸 아 제가 그 꿈을 이뤄드리고 싶었는데. You can see unique characters, a solid storyline, and fast-paced chase scenes as well as action sequences. Let's hear the three actors tell us about the attractive qualities of The Advocate, A Missing Body. 뭐 깊이 있는 영화가 아닐지언정 정말 두 시간 동안 스피디하게 유쾌하게 재미나게 볼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영화는 정말 영화관에서 아무 생각 없이 영화에만 빠져서 즐기고 나가실 수 있는 기분 좋게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두뇌 상위 1% 승소 확률 100% 이성균 씨가 변호사로 나오는 법정 스릴 완전 반전 영화입니다. 법정 영화라고 하면 대부분 딱딱하실 것 같은데 저희 영화는 법정 스릴러 반전의 캐주얼틱한 영화입니다. 정말 재밌을 겁니다. 꼭 다운받지 마시고 극장에서 확인하십시오. An unexpected turn of events flipped the tables just when a hotshot lawyer is about to win the case. Who will turn the tables to their advantage and win in the end? Be sure to check out The Advocate of Missing Body in a theater near you. 이거만 기억해. 오늘 재판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